네, 폭행과 폭언, 논문 대필 등 교수들로부터 이른바 갑질에 시달리는 대학원생들의 실태,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. 한 대학원생이 교수의 갑질로 준비한 논문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 불법 의혹까지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3년 동안 열심히 박사 과정을 준비했던 K 씨는 최근 논문 심사를 포기했습니다. 자신의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가 퇴임한 뒤 후임 지도교수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. 어쩔 수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학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번번이 거절했습니다. K 씨의 고충을 들은 대학원까지 나서 해당 학과에 새 지도교수 배정을 요청했지만 학과는 복지 부동이었습니다. 결국 논문 심사 신청 기간이 끝나서야 해당 학과에선 지도교수를 배정하겠다고 알려왔는데 갈등을 빚은 지도교수를 다시 지목했습니다. 그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건 3년 전 그런 작업이 이제 고통스럽게 완성된 논문이 심사 신청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처럼 이제 버려졌다는 사실, 그냥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해당 학과는 또 K 씨에게 지도교수를 변경하기 위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도 내걸었습니다. 전공 과목이나 지도교수를 변경하기 전 갈등을 빚었던 교수의 동의를 먼저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. K 씨는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며 해당 학과에서 내세운 대학원 내규의 신뢰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대학원 운영 기준과 관련한 내규라고 보기에는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소속 학과 교수조차도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. K 씨는 학과 측에 공식 내규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내규에 대해서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, 학과에. 그런데 이제 자료는 이제 전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. 대학원까지 나서 해당 학과에 내규에 대한 사실 증빙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해당 대학원생과의 면담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대답도 없고요. 원장하고 얘기하겠다고만 하고. 이 관련해가지고는 아 대답도 없고 그 말은 회피하고. 피해 사례를 제보받은 취재진이 해당 학과 측에 같은 내용의 질의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. 결국 K씨는 지난달 말 해당 학과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들에게는 그들의 논문 하나하나가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앞으로 정말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다시는 이제 없기를 이제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